작가 기아 팔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 아까 사진 올라가면서 좀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라고요? 우리 현경 씨가 소개해줬는데. 물범가. 예. 물범가. 예. 인어공주였는데 알고 보니 물범이었던 걸로. 예, 죄송한데 그렇게 마무리 짓더라고요. 똑바로 앉아주세요. 제가 똑바로 앉을 수가 없는 게. 예. 저 이 손을 좀 이렇게. 아, 이해합니다. 이 손이 좁아가지고. 예, 예, 예. 자, 오늘 그 형제 특집인데, 만약에 엄연경 씨가 기안 84의 좀 여동생이라면은, 어떤, 네. 남매가 진짜 굉장히 많이 다르긴 다른데, 어떨 것 같아요, 오빠로서? 제 친여동생이면요? 네. 그러면 일이죠. 제가.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은데. 여동생이요? 약간 적절한 공개가 아니야. 저 공주파에 맞는 메시지를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아, 몇 개월째 들어앉았어요. 아, 진짜 이 엄연경 씨에 대한 마음은. 와. 네. 아니, 우리 저 지코가 사실 또 그림 잘 그리잖아요. 맞아, 미국이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코 라운드 오늘 좀 그 가능합니까? 아, 네. 예, 예. 부탁! 아, 소리야. 그림 잘 그려? 그림 잘 그렸습니다. 우태우 씨도 좀 초등학교 때 만화 그린 적 있다고. 네, 둘 다 같이 미술했었어요. 아, 그러니, 오늘 대박이다. 아, 참. 아, 저런 거 참 부러워요. 음악자라고, 이렇게 뭐 미술자라고. 잘생기고. 자, 백문이불여일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뒤에 있는 저희 얼굴에 문제와 해당 점수가 있거든요. 예, 13점 중에 7점을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제일 먼저 마친 게스트 한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선물 세트! 한돈 돼지!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게스트만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먼저 문제를 맞춰도? 네, 게스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먼저 우리 그 찬스권을 확보한 우리 지코, 네. 박명수 팀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조세호. 조세호 씨. 자, 문제 보겠습니다. 컴온! 아, 첫 문제! 2점. 자, 아까 했지만 7점 먼저 따면 그대로 이겨요. 자, 문제! 자, 시청자 김한솔님께서 보내주신 문제입니다. 자, 김한솔님이에요. 자, 세종대학.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종대왕님 자기가? 야. 아, 정말? 야, 근데 이거는. 대웅 씨, 잠시만요. 자. 예. 네. 보자마자. 아니야? 자, 정답이면은 한돈 선물 세트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네. 아니야? 자, 가왕 아닙니다. 나이스. 가왕. 나이스. 봤는데. 나이스. 그럴듯 했다. 자, 양세찬 씨가 큰 힌트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래요, 그래요. 가왕? 뭐라 그랬지, 가왕? 잘 가왕? 가왕 힌트라고 그랬죠? 네. 가왕. 동명왕. 동명왕! 여기가 동명왕이에요. 동명왕. 아, 안 보이게 해주세요. 잘 가. 잘 가왕? 자, 지코! 잘가용 아닙니다. 잘가용. 잘가용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딸리는 거 봐, 저거. 아, 이거. 너무 실망이다. 아, 알겠다. 자, 안 보이게 써주세요, 안 보이게. 알겠다. 일로 와서 써주세요. 나쁘지 않았어. 자, 우턴 정답! 야! 진짜로? 자, 가져가세요. 자, 선물 세트 가져가세요. 지금부터 잘했어. 자, 와. 지코 이겼어. 야, 아, 똑똑하시네. 아, 어떻게 맞췄지? 잘 갔다 왕? 아닙니다. 잘 갔다 왕. 잘 갔다 왕. 왕이 아니야? 정답! 오케이.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거. 근데 아주 재밌으면서도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알겠어, 잘 가져가세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양세찬 씨는 지금 본인이 힌트를 줬는데 왕이 맨 뒤에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지금 벌써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맞히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이게 참. 나와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이 생각의 어떤. 잘 가다 왕. 틀어, 틀어. 자, 조세훈 씨가 몸으로 힌트 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살짝만 드릴게요. 네. 오! 오! 어? 맞죠? 조심히 왕. 오! 아, 저 힌트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태훈 씨 맞죠? 네. 네. 아! 오! 이거 자. 아주 이 친구? 이 친구? 아니, 좋은 친구네. 자! 야, 내가 진짜 너무 아까웠다. 야, 이거를 진짜. 정답!
자, 전현무팀 감사합니다. 자, 전현무팀 이게 이제 한 분 한 분 맞추는 분들이 나타나면 불안해져요. 야. 야, 이게 뭐라고 손이 땀에 나니요? 땀이. 야, 지금! 나왔어요? 키넷바스 맞췄어? 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아, 그 다, 네. 어우, 야. 가왕의 힌트. 태종 가왕. 태종 가왕. 자, 그거 보지 마시고요, 박명수 씨. 세종대왕이요? 예? 자, 세종대왕 크모! 아니, 아유, 이거 답답하네. 이게 알고 나면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데. 야, 이게 진짜 시청자분들이 정말 난 센스야. 아, 근데 진짜 신여러분께서 아, 진짜 모르겠어. 거의 양세찬 씨가 정답을 줬어요.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줬더라고 내가. 저게 손등. 자, 우와! 잘 가! 잘 가! 잘 가! 그리고 왕! 이게 히트입니다. 잘 가, 왕. 틀어봐! 왕자일가. 왕자일가. 그러니까 유 틀어 유턴하듯이. 자 틀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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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건드리면 돼. 자. 중간에.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갈게요. 반가왕 아닙니다. 반가왕. 반가왕. 왜 그 아까. 자 저. 자 전현무. 자 전현무. 야 화 왔어 화 왔어. 자,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살짝 보여주세요. 잘 가. 정답! 아, 너무 어려운데? 어? 근데 저의 힌트도 말이 되죠? 맞아. 그게 뭐예요? 아니! 네. 우와! 조세호 씨! 아! 타범! 신비의 잘 가, 와? 세 개? 지금 빨리 맞죠? 아, 잘 가, 와? 우와! 정답! 뭐 이거 어떻게 맞췄어? 네. 아니, 엄영준 씨. 네? 이게 무슨 힌트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완전. 이거 보고 맞췄어요. 아, 진짜. 아. 자, 지금 양손 좀 맞추면 그렇게 해야지. 봐봐. 아니, 그건 너무 힘드니까. 자, 전현무 씨가 이뜹니다. 전현무 씨 되세요.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아시는 분들이 보면 양손 왔어? 양손 왔어? 정답! 잘 가! 그리고 왕! 잘 가를 영어로. 영어로. 국밥. 잘 가. 바이. 와, 근데 진짜 똑똑하다. 바이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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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왕도. 어? 바이킹. 저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죠, 끝났죠. 내가 두 번째 맞았어요? 아, 이거 우리 사실 옆에 기안파서도 바이왕을 써놓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이 하나를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아, 자, 일단 저 전현무 씨 팀이 이렇게 해서 2점을 획득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야, 지코야. 걱정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네? 그러니까 이건 놓치는 거야. 문제가 3점짜리도 있기 때문에. 자, 전현무 팀이 한번 또 선택을 해볼게요. 어, 엄영경 씨로 하겠습니다. 엄영경 씨, 자, 주세요. 3점. 이거는 진짜 아껴놨던 문제예요. 믿어본다. 어, 진짜요? 기한, 이거 이번에 좀 난이도 좀 있습니까? 이거는 있어요. 아, 좋아요. 이거 진짜 한번 믿어주세요. 어? 이거 기한 이거 좋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그래. 뭐야? 저는 만약에 여기 앉아 있으면 저 이거 못 맞춥니다. 야, 기한. 아, 네. 오랜만에. 또 숨이 죽었네. 저 오른쪽이 총이에요? 네. 뭐 총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무기가 저 전쟁이잖아, 전쟁. 어? 이게 좀 치열하죠. 뭐지? 전쟁이잖아. 전쟁이 어려워. 선전제. 이게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은 아 이게 헤어나는 것이. 아 표정이 좋은데요? 아니 아니. 또 맞췄어? 자 손이 시려워 아닙니다. 아 손이 시려 월. 이게 형 전쟁이가 좋아. 손이 시려 월. 시려 월 아닙니다. 손이 시려 월. 오늘 이거 맞추면 약간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맞추세요. 아 그런 말하고 맞힌 적이 있어요? 아 너 진짜 너무 약간 너 신들었네. 왜? 맞지 마. 맞지 마. 아, 이거 자꾸 왜 이래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어? 어? 세게 때려주세요 세게. 정답! 우와! 어떻게 맞춰? 우와! 오, 야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까 어머머머. 우리가 대기실에 있다가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왜냐면 전쟁? 내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나왔어. 와 이거는 진짜 어. 야, 근데 문제가 굉장히 아 문제가 굉장히 여보께 괜찮아요. 찬스. 자 찬스. 자 박명수 팀. 이건 박명수 씨 팀만 볼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몸으로 말해요. 자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다른 세 분은 보시면 안 되거든요.
양심껏 안 볼게요. 네, 이렇게 책상에 책상 엎드려 주세요. 엎드리는 정도. 책상. 아니. 책상에 엎드려 주세요. 완벽하게 엎드려 주세요. 눈이 안 보이게. 세영 씨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자, 조세호 씨가 그럼 좀 몸으로 좀 힌트를 주세요. 아, 제가요. 자, 준비. 됐나요? 어, 어떤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 자, 이거 됐어요. 예, 상당히 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문자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안 들리게 하셔야죠. 말하면 안 돼요, 오빠. 문자 보는 거? 자,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 야, 진짜 모르겠다.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가져가야 되는데. 전쟁이잖아, 뭐. 뭐라고, 뭐. 거구! 자, 박명수 씨. 자, 드디어 왔군요. 아, 왔다, 왔다. 자, 드디어 왔어요. 자, 박명수 워드 프로세서 아닙니까? 아, 너무 옛날이야. 야, 워드 프로세서. 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아니야, 이거 또. 아닐 것 같은데. 나 또. 자, 키보드 워리어 아닙니다. 오, 비슷했어요? 키보드 워리어. 근데 엄영경 씨가 의외로 이런 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EQ가 좀 뛰어나나. 그냥 막 던져, 일단.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죠. 자, 컴온! 네. 자, 방금 씨, 컴온. 컴온, yes, I can! 아까 조세호 씨의 힌트를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너무 더워 아닙니다. 여기 너무 더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너무 자, 조현무 씨. 세 글자. 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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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지금 암전이 상당히 힌트가 돼요. 암. 암전. I'm so happy. 암전. 얘네들은 지금 팔이잖아요. 팔. 그렇죠. 아, 크리트. 암. 예. 암 얘기하는 거죠, 암? 예. 암. A-R-M.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지코가 진짜 굉장히 여기. 오우야. 많을걸요. 맞아. 그죠? 예. 예. 뭐가 많죠? 어우, 나 진짜. 그림 다 부시겠다, 지금. 자, 지금 양세형 씨, 양세찬 씨 많이 답답해 하네요. 이게. 핸드가 아니고 암이라고요? 이게 손까지만 그렸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팔을 그렸잖아요. 팔이잖아요, 팔. 근데 지코가 많다고요? 지코가 많아요. 팬? 오! 정답! 뭐 여기 맞춰야 돼, 여기가. 어, 맞다. 자, 정답! 자, 가져가세요. 자, 가져가세요. 우리가 맞아, 양세 마리에. 저도 맞춤 가져가는 거예요? 예, 아니요. 정답!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전현무 팀, 전현무 씨만 못 맞추고 다 맞췄습니다, 팀원들이. 정답! 이거 아이디 되게 좋다. 와, 진짜 좋다. 암 있냐? 자, 팔. 팔? 지구가 많아요, 팔. 문신? 어? 야, 박명수! 하나! 문신 지코. 어? 어? 문코. 어, 나가겠다. 쓰세요. 문코. 문코. 오오오. 농락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진짜. 아, 방금 사이좋 자, 지코! 아, 몰래 잡아. 자, 이 낮은 탄식. 자, 낮은 탄식.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자,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정답! 정답! 그쵸. 아, 그리고 좀 참 약간 씁쓸한 게 전현무 씨 그렇게 맞춰서 박수 한번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근데 짓고 맞췄다고? 서럽다, 서러워. 진짜, 예. 아, 우리 진짜 물범 씨 진짜 너무. 물범 외롭습니다. 아, 진짜 너무 외롭네요. 물범은 진짜 참 외롭네요. 지코가 유동 많은 거예요. 많아. 형도 많아요. 근데. 형도. 조세호 씨도 많고. 세호 씨도 많고. 네. 근데 재석이 형이 없어요. 전 없죠. 야, 되게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다. 힌트를 드리는데. 예, 기한. 요게. 아, 뭐 그림으로 주네요. 어? 와. 설마. 아, 이거. 아, 그래. 아. 야, 저거 다 줬다. 이거 다 줬네. 기한이 다 줬어. 얘네들은 지금 팔이잖아요? 팔. 그렇죠! 전쟁이잖아, 뭐. 뭐라고, 뭐. 근데 지코가 많다고요? 지코가 많아요. 와. 이렇게 생겼죠? 자, 박명 씨 쓰셨나요? 야, 대박이네. 와, 대박이야, 대박. 전현무! 팔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 오. 팔로 피 아니야? 워, 워. 팔로 뭐라고 했어, 팔로 무. 아, 자, 지금 팔로 워. 팔로 피. 뭐라고 했어, 팔로. 팔로 워. 아니, 근데 글씨를. 팔로 워. 팔로 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야. 어때요? 어때? 자, 일단 이 문제 박명수 씨 정답 팔로. 야 이렇게 해서 누구야? 그렇지만 우리 지코가 좀 준비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코가 자, 그리면 우리 저기 기한다. Anybody 오브제 파티 왜넌바 메인 자리 세대를 뒤바꿔 대세가 되어 디장 내 희망이 된 새 얼간이 지코 라운드. 자 지코가 문제를 냅니다. 한번 보세요. 어서 화이팅. 자 지코 그림 잘 그리네. 역시 난이도 없어. 손 이쁘네. 아 지코 왼손잡이네. 있어 보인다. 그죠? 네 저 양손잡이에요. 이야 난 양손잡이. 아 좋겠다. 어떻게 양손을 좋겠다. 양손잡이 와 진짜 잘 그린다. 혹시 선글라스 아니겠지? 자네 또 일 하나 해볼 생각 없나? 일 하나 해볼 생각 없나? 능력 있어 예능적으로. 예술적으로 능력 있는. 보자. 자 아직까지는 뭐 예. 정답을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KBS 뭐라고? 아니야? 마이크 아, KBS네. 아, 좋다. 이거 좋네. 정답이요. 자, 일로 오세요. 아니고. 자. 아니고. 자. 해피투게더요? 네, 아니요. 지금 너무 지금 표정들이 너무 너무 상기돼 있어요. 유재석?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이요? 네. 해피투게더 쓰셨죠? 네.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왜 유재석이라고 썼어요? 쉽지 않을까? 태양이고. KBS의 태양, 유재석. 그렇지. 좋은 거 추천했어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야, 근데 조세호 씨가. 잘해? 아, 지금 막. 아, 그치야? 대단하네요. 해피 썬데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야, 근데 잘 냈네. 여러분들, 이게 저 전체적으로 지금 오답들의 흐름을 보니까 이거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에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여러분 절대 못 맞추십니다. 아나운서인가? 아, 지코! 페이크야. 아, 아닌가? 자, 태양의 후예 아닙니다. 오! 아이씨. 아, 스케줄가 되는구나? 좋네. 아, 이거 문제 괜찮아요. 자, 우리 양세형 씨. 불타는 인터뷰. 아닙니다. 불타는 인터뷰. 와. 되게 얼굴이 되게 동그랗잖아요. 자, 썬 동렬씨. 우리 손동렬 감독님. 선글라스 코스염. 선글라스 코스염. 그래서 김은국 씨 아닙니다. 아, 얘 되게 못한다, 이거. 나 너무 웃겨, 이런 거. 아예 못해, 아예. 저 조금 전에 파워 못지않아, 진짜. 와! 와. 야! 아, 대박! 와! 아, 내가 먼저 할 걸. 몇 글자? 정답! 오! 자, 정답! 아, 내가 되게 잘한다. 아, 근데 지코씨 대단한데? 아, 뭐야, 진짜. 아, 모르겠는데. 네자입니다. 아, 네자. 인터뷰회 아닙니다. 나 그걸 알았어. 자, 거의 다 나왔어요. 이거 했는데, 이거. 진짜. 자, 거의 다 나왔어요. 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거의 다 나왔어요. 해가 인터뷰해. 그렇죠. 인터뷰해.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해 인터뷰. 예. 자. 해 인터뷰. 자. 해 뉴스요? 예. 끝났어? 옛날에 명수 형님이 하셨나? 아, 정말 문제 잘 났습니다, 지금. 아, 이거. 이런 바보. 자, 정답. 진짜. 너무 멋있고. 이거는 신인의 마음으로 다가야 돼. 신인의 마음으로. 힌트는 스타의 마음으로 다가면 안 돼. 스타의 마음으로. 이게 영화죠, 영화. 다 줬다. 그래. 다 줬다. 이거 영화? 네 글자 영화. 다 줬다. 신인의 마음. 자, 조금 더 드릴게요. 시리즈예요. 시리즈? 예. 형이 오늘 얘기했었어. 했었잖아, 아까. 오늘 얘기했어? 네. 내가 여기 하나 더 해줘도 되나요? 하나 더 해줘도 돼. 하나 더 이거 하면 끝이에요. 갑니다.
걔가 인터뷰해. 그렇죠. 인터뷰해. 그렇죠. 옛날에 명수 형님이 대자입니다. 영화죠, 영화. 또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 신의 마음으로. 아, 저 또 저까지 해 주네. 시리즈. 아, 전혀 씨 지금 거의 진짜 표정이 물범 표정이네요, 진짜. 자, 힌트 드립니다. 이 결정적이에요. 이거 이제 레비오사. 레비오사. 정답! 정답! 끝났어. 자, 황명수 팀 수능! 예! 저희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BS, KBS, KBS